네, 저희가 3주 전 이 시간에 왓챠의 경영권 매각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신 대로 자회사 매각에 성공을 했다고요? 네, 왓챠가 최근에 좀 음원 유통 업체인 자회사 블렌딩이라는 회사인데요. 블렌딩이요? 네, 블렌딩의 지분 51%를 매각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지분을 인수한 곳은 콘텐츠 플랫폼 오지큐라는 스타트업인데요. 네. 현재 왓챠와 오지큐는 지분 매매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, SPA라고 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오는 7월에 잔금을 납입하고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블렌딩은 2017년에 SBS 콘텐츠 허브와 MBC가 합작해 설립한 곳인데요. 음원 제작과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. 왓챠가 음악 사업의 역량을 좀 강화하려고 2021년 8월에 SBS와 MBC가 합작해서 만든 이 블렌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당시 왓챠는 좀 자회사 W피어라는 곳을 통해서 블렌딩을 흡수 합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왓챠가 좀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인수했던 블렌딩의 매각에 나선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2년 전에 인수했던 업체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유동성 확보가 좀 시급했을 거 아닙니까? 이번 매각으로 좀 숨통이 트이나요? 네, 블렌딩 지분 51%의 가치가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80억이요? 네.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왓챠가 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던 만큼 80억 원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. 다만 아쉬운 점은 블렌딩의 몸값이 좀 예상보다는 낮아졌다는 점인데요. 왓챠가 경영권 매각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게 작년인데요. 그러면서 자회사 블렌딩의 매각 또 함께 추진을 했었습니다. 지난해 8월에 3일 회계법인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을 하고 블렌딩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당시 시장에서 평가한 블렌딩의 지분 가치가 약 2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입니다. 네, 10개월 전에 매각을 했으면 200억이었을 텐데 좀 아쉽게 됐겠네요. 자, 왓챠 입장에서는 일단 뭐 마냥 악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런 자회사 매각이 다시 경영 권 매각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나 뭐 그럴 수는 없나요?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왓챠가 좀 자회사 매각을 추진하던 이유가 조직 슬림화를 통해서 좀 군사를 빼려고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. 예. 조직 슬림화는 기업 가치 상향의 한 방법인 만큼 이번 자회사 매각으로 왓챠의 경영권 매력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. 다만 올해 초에 LG U+로의 그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 아직까지 뚜렷한 원매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.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해서 추가 내용 있으면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왓챠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혹시 후속 취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